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 와마니입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소식은 뭔가요, 마니님? 네, 오늘은 규어 홈메이드 크림치즈 케이크 믹스를 이용해서 크림치즈 케이크 만들었고요. 옆에는 메론이고요. 자, 오늘은 뭐 색다른 것 같은데 서울에서 복숭아 요거 나왔대요.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. 복숭아. 네. 우와. 맛있게 잘 먹을게요. 잘 먹겠습니다. 나 이거 복숭아 우유가 너무 궁금하네. 이거 먹어보세요. 이거. 우리 이거 쏘리가 먹어봤다고 했는데. 아, 그래요? 맛이 자기는 입맛이 안 맞대요. 만들어서 꼭 인증해요, 술러. 네, 먹어볼게요. 일단 향은 쿨피스 향이에요. 그럼 향. 쿨피스 향? 네. 복숭아 우유도 하얗다. 그 사탕 냄새 나는데 사탕. 복숭아 사탕. 아, 자두마 사탕 같은. 그것도 비슷하네요. 맛은 어때요? 약간 복숭아 맛이 우유랑 그렇게 막 어울리는 것 같진 않아요. 안 어울려요? 네. 우유잖아. 네. 딸기만큼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딸기랑 바나나 우유만큼은. 잘 안 어울려요. 맛있다. 맛이 없진 않아요. 좀 달긴 한데. 저 맛있는데요? 딸기보다 나요? 나 딸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. 서울에요. 좀 달달하긴 해요. 맛있다. 맛있어. 뭐가 많은데? 왜 맛 없는 거야? 개취니까. 그래요. 케이크 먹어요. 돈 아깝다고 했는데 난 맛있어.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망고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할 것 같아요. 약간 그런 맛이야. 망고 맛 알죠? 망고 맛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. 네. 근데 망고를 맛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요거 먹으면은 마시면은 괜찮다고 할 거고, 망고 맛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할 것 같아요. 저는 망고를 좋아하기 때문에. 저도 망고 좋아하는데. 근데 맛이 없지 않아. 괜찮아. 저도 제 입맛도 나쁘지 않아요. 은은하게 잘 어울리는데. 그러니까 꼭 복숭아 퓨레랑 좀 갈아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. 복숭아 퓨레랑 우유랑 이렇게 갈아 놓은 느낌. 그건 너무 독한데 그런 느낌 아닌 것 같은데요. 저는 그런 맛이 비슷하게 나는데요. 퓨레 다시 먹어봐야겠네. 많이. 뭐래 봐. 확실하게 호불호가 갈릴 것만 같은 그런 우유 맛이에요. 그러나 맛없지 않아요. 네. 메론은 국산 메론. 뭐 우유 여러 가지 우유 맛 많잖아.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우유 맛 그 여러 가지 무슨 맛 우유 많잖아요. 그래, 내일 순님이 한번 드셔보시고. 말씀해주세요. 복숭아 포티첼이랑은 천차만별. 그런 건가 또 완전 틀려. 근데 맛있어. 복숭아 포티첼은 2% 같은 그런 맛이 아니에요. 그런 맛이면 당연히 싫어하지. 그래요. 그런 맛은 아니야. 우유랑 어우러지니까. 여러분들 그런 거 딸기 밀크 쉐이크 이런 거 드셔보셨죠? 약간 복숭아 쉐이크. 약간 그런 굉장히 맛있는, 우유랑 섞이니까 맛있어. 괜찮아. 맛없는 건 아니야. 맛있어. 그 전에 엔젤리나에서 먹었던 거랑 비슷해요? 그것도 복숭아잖아요. 그거랑 아니 걔는 근데 얘는 좀 조금 더 달아요. 망고주스 좋아하는데 그럼 괜찮겠네요. 연기 누나도 내일 한번 사 드셔보세요. 네. 야, 이것부터 먹어야지. 그거 먹으면 어떡하니 많이. 과일 아주 땡겨가지고요. 와, 드세요. 네. 이거 진짜 만들기 편해요, 여러분. 한번 그래도 이제 잘라셨네요. 뽕송뽕송해. 일단 그냥 먹을게요. 국산 메론인데요. 이거 한 통에 이제 9,500원이 나요. 너무 비싸. 내가 해볼까요? 맛있긴 하겠죠? 부드럽게 먹으려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
샤프로. 아니 양구 멜론도 있고 여러 가지 멜론도 많이 굳이 만 원짜리 멜론을 사가지고 아니 얘가 멜론 좋아하니까 그냥 냅두긴 했는데. 양구 멜론 크게 요만했어요. 만 원짜리. 얘는 요만하고. 치즈 향 많이 나요? 아니요 막 생각보다 거기 막 진하지 않아요. 근데 되게 맛있는 맛이야. 네. 은기님 아 이거. 이거 진짜 싫어하시는 분 없을 것 같아요. 그 흔히 생각하는 그 치즈케이크 있잖아. 그거랑은 완전 틀려. 질감부터 틀리잖아. 빵 그렇죠. 같은데 그 크림치즈가 들어있는 거예요. 거기 안에. 맞습니다. 요거트 소스에 찍었어. 듬뿍 찍어가지고. 아 이렇게 해놓으면 그 효과도 낼 수 있겠다. 흘러내리는 효과 있잖아 그거. 그거 한번 해볼까? 아, 그래요. 빵이 뭉그러지지 않을까요? 막 크게 그럴 것 같진 않아요. 촉촉한 빵 먹는 것 같아요. 아 근데 너무 굵게 떨어졌다 그치? 아씨 다음에 다르게 다른 걸로 해야 되겠다. 생크림 요거트는 상큼한 친구가 아니라 플레인 요거트인데 거기에 단맛이 추가됐다고 생각하면 돼요. 네. 이거 맛있어. 알겠니? 전에 이거 저 조카들한테 한번 만들어 줬었거든요. 집에 가서 네. 되게 좋아하더라고. 금방 먹었어요. 순삭했어요. 아주 멋진 삼촌이 되었겠네요. 그때뿐이에요, 그냥. 어린 아이들이잖아요. 근데 아, 인기 많았겠다. 삼촌이 직접 케이크 만들어 줬다고 날 자랑하고 난리 났겠네. 그렇죠. 뭐 얘기 좀 해줘요, 많이. 뭐 특별한 일 없습니다. 그냥 뭐 그것 좀. 먹고 끝났어요 그냥. 아직 애들 어려요. 뭐라는 거야. 초등학생이면 뭐 초등학생이면 그게 뭐 애기, 완전 애기도 아니고. 애들이 지 놀기 바빠요. 20만 원짜리 선물도 그때뿐이에요. 누가? 유정나가. 진짜 순식간에 먹고 끝나요 그냥. 아 너무 맛있다. 저번에 어버이날 겸 어린이날 때 그 커피니 케이크에서 케이크 한 판 사왔거든요. 그때 그냥 먹고 땡이었어요. 애들 같이 먹었거든요. 애들이 다 요새 그런 거 안 통해요. 뭐가 통해요? 요즘 애들도 현금 좋아해요. 우리 조카 아직까지 진짜 애기잖아요. 돈을 알더라니까요. 엄마가 얘기해 주는데 돈 안다면서. 어, 그래 근데 5만 원짜리를 안 놓더라고 손에서. 저희 막내 조카는 자기가 놀아주는 걸 좋아해요. 놀아주면 되게 좋아요. 막내면 여자애잖아. 네. 뭐 어떻게 놀았어요? 걔가 관종. 계속 삼촌 이것 봐 이것 봐 삼촌 계속 저를 불러요 계속. 그렇죠? 뭘 하던 그럼 따라가요. 어 그래. 가서 보라 그러면 뭐예요? 네? 가서 따라가서 보면 뭐냐고. 그냥 뭐 이렇게 막 마트 같은데 가면 이렇게 천천히 뭐 타는 거 있잖아요 이거. 이것도 세워달라 그러고.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가보면은. 조카 맞죠? 조카가 지금 3학년, 2학년, 1학년 이렇게 있어요. 3명 있어? 네. 나는 하나. 남남녀. 네, 조카는 여자애인데 이제 2살 안 되죠? 2살? 2살도 안 됐는데 하도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밥 먹을 때면 이것저것 막 집어먹고 그래갖고 한 번은 엄마 아빠가 먹는 매운 양념장을 특 숟가락 이렇게 떠가지고 확 먹었대요.
그래 막 혀 내밀고 있고 막 난리가 났다면서. 그 다음부터 안 먹는다 그러는데. 지난번에 밥 먹으러 갔을 때 내가 이것저것 그때 막 장바구니 갖고 갔잖아. 근데 정말 너무 특이해가지고 오이고추 이만한 거 있는 거 엄청 큰게 있는 거야. 그 갖고 가, 그것도 다 가져가서 막 먹었는데 그것도 호기심에 자꾸 가져가려고 가져가려고 했는데 엄마 아빠 안볼때 내가 줬거든요. 그랬더니 씹었어요 그거를. 매운 거잘 먹는다면서 뭐 이러는 거야 내 동생이. 매운 것도 먹었다면서. 그래가지고 근데 오이 고추는 안 매우니까 줬거든요. 그러니까 확 씹어 먹게 확. 뭐 시집안을 뱉었어요? 네. 그다음부터는 안 건드리더라고요. 건들지 않더라고요. 애들은 뭐든 다 입에 넣고 싶어 하잖아요, 일단. 그래서 다음에는 청양고추를 하면 안 되겠죠? 아, 네. 큰일 납니다. 한 번은 이스방이 퇴근하고 딸내미 죽거나 하고 아주 미니미니한 양말을 한 다섯 켤레인가 나 하여튼 많이 좀 사왔어.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방 내려놓고 이제 자기는 옷 갈고 씻어 갔는데 내가 우리 여조카한테 여조카라니까 이상하네. 조카네, 조카. 조카한테 그 양말을 다 이렇게 뜯어가지고 발에도 신겼어요. 발에도 신기고 해도 다 신겨놨는데 씻고 나온 이스방이 이러더라고요. 아 형님 남자들은 다 똑같은가 봐요. 그러니까 왜? 그랬더니 다 조카 애기를 다 인형으로 생각한다면서 내 동생 보고 여보 형님 좀 봐보라고 하면서 형님 해놓은 것좀 보라고. 아, 왜? 그러면서 내 동생이 왔거든요. 근데 어떻게 된줄 알아요? 양말을 발에 다 씻겼어요. 사온 양말을 다섯 켤레 발에 다 이렇게 다 씌우고 손에도 이렇게 다 씌워놨어요 이렇게. 그러니까 조카가 아 이러고 막 있는 거야. 막 엄마한테 막 그래서 남자들이 대부분 다 애기를 자꾸 인형으로 생각한다면서. 그런가? 그런가? 근데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꾸 스마트폰을 자꾸 할아버지 집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. 엄마는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 집에서는 마음껏 하니까. 아 이제 그런 이유 같아요, 느낌이. 자주 놀러 오거든요. 주말마다 놀러 온다고 근데 내가 하는데. 지난번에 그 얘기했더니 아니라면서요. 근데 할아버지도 좋아해요. 잘 놀아요. 할아버지가 놀아줘요? 네. 와 놀아줘 할아버지가? 뭐 산책도 나가고 밖에도 막 나가고 하니까 하는 것 할아버지랑 같아요. 네. 애기들 너무 빨리 막 달려가지고 어떻게 그걸 컨트롤이 돼요? 할아버지 빨리 못 다니시잖아요. 아직은 괜찮아요. 아직 저희 아버지 이제 아직은 괜찮습니다. 아, 난 니네 할아버지 말하는 줄 알았다. 아, 저희 아버지. 할아버지는 절대 무리죠. 요즘 애기들은 광고를 다 스킵한대요. 넘기고. 띡 눌러요, 그냥. 머리 그만큼 좋아. 그 너무 웃기는데? 그런 말도 할줄 알아, 애들이? 어머, 선생님 인성 보였어. 아, 진짜? 그럼 진짜, 와. 저 그냥 어벙벙 할것 같은데요. 미안 이럴 것 같은데 그냥. 맛있게 잘 잘 먹었습니다. 먹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. 가격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6천 원안 되는 가격에 형성되어 있습니다. 크림치즈 케이크 진짜 맛있어요. 이 친구만 만들어서 드셔도 맛있습니다. 그래요. 이거는 추천드릴 만해요. 네. 전자레인지 4분 돌리면 됩니다. 네. 저희 다음 영상부터 찾아뵐게요. 안녕. 안녕.